나눠 쓰라고 했는데 왜 몽땅 다 가져요? 사람은 집도 사야 되고 미래를 대박인데? 대비해서 지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애가 진짜 돈 좋아하네. 돈 좋아하네. 좋아하네. 내 마음을 맞춰봐. 성공했어. 성공입니다. 아, 뭐 솔직한 대답이죠. 자, 두 번째 도전 가족입니다. 박상민 씨와 강영경. 문제 읽으세요. 네, 몰래 훔쳐본 동생의 비밀 일기장에 자신의 욕이 쓰여 있다면 그렇죠. 과연 가경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화는 나지만 일기장을 본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냥 참는다. 두 번째,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혼낸다. 세 번째, 동생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일기장을 숨겨놓는다. 네 번째, 대놓고 말은 못하고 동생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아, 저거 저 뒤끝 좋죠. 다섯 번째, 일기장에서 찾은 동생의 비밀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다. 아, 애매하네요. 그죠? 네,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은혁은! 저는요, 동생이 찾을 수 없는 일기장을 숨길 거예요. 그리고요, 비행기를 접어서 놀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박이야. 정혁은? 동생에게 괜히 사사건건 시비 건다 할 거야. 그냥 화내기도 그렇고 그냥 일일이 화하는 마다 시비 거는 게 좋을 것 같아. 짜증날 거. 은근히 복수를 한다는 네, 거죠? 네. 유인아는요? 저는 여기 없고요. 저는 똑같이 써가지고 동생 책상 앞에 냈을 거예요. 똑같이 써가지고? 와. 준! 당장 따져야죠. 당장 따져야죠. 당장 따져야겠다. 마음이 어떡할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없어요. 선생님, 그럴 건데요? 청아가 절 싫어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전 청아를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야, 일장이한테 나의 비리를 적지 말아라. 정훈이 왜 손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집에서 한 번 쳤을 때 엄청 싸우는 거 같잖아요. 엄청 싸우는 거 같잖아요. 왜 그러면 싸우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 한 번 저렇게 엄청 싸우는 거.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싸우대? 아, 형 이거 나한테 내놔. 그래. 아, 싫었거든. 막 이렇게 싸우거든. 너무 넓어진다. 정훈이야. 저는 진짜로 3번일 것 같아요. 3번. 왜냐면요, 만약에 언니가 제 일기장을 보면 언니가 혼내면 제가 엄마한테 읽을 거야 해가지고 언니만 혼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언니가 찾을 수 없게 숨길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과연 우리 저 가경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딱 알았었는데 소윤이가 또 얘기하니까 3번이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저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주세요. 1번 주세요.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혼낸다. 이야. 하지만 시발입니다. 자, 몰래 본 동생의 일기장에 나의 욕이 쓰여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가경량의 생각을 잘 읽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나는. 나는 동생이 찾을 수 없게 일기장을 숨긴다. 동생이 찾을 수 없게 일기장을 숨긴다. 숨긴다. 이 소윤이한테 엄청 깨졌어. 여자들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진짜 소윤이한테 이제 며칠 동안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왜요? 왜냐면요, 동생이 일단은 뭐냐 못 찾게 숨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몰래 보여주면. 와, 대단하죠? 존재와 동생이 혼나니까 서로 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 내 마음을 맞추라는 말이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 가족이 다름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자, 손바닥 시림의 우승자죠. 안니원.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이렇게 소리 나는 건데, 이렇게 부는 거. 후, 후. 아니, 후, 후 하는 게 짧은가? 이런 거.